지고 있습니다. 함죽은 인민들이 맡은 이 도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성과들은 어떤 것으로 둘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고장의 도로를 개건 확장한 일은 우리들이 응당한 본분입니다. 예, 그렇죠. 이번 공사에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인민군 군인들과 힘을 합쳐 일하니까 공사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혁명적 군인 정신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공사가 지금 보이는 다리 공사인데 종전보다 4m나 확장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더 넓혔구만요. 네. 군대를 위하는 인민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지극한지 매일 매순간 아름다운 소행이 끝없이 발휘되고 있는 속에 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세로 왕복이 분할을 더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물은 땅 다지기와 울타리 공사, 바닥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3단계에서는 숙성장과 야외 건조장, 발효장을 비롯한 기본 건축물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1단계와 2단계 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수백 메터에 달하는 울타리와 수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바닥 포장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건설을 자구친다면 짧은 기간에 공장 건설이 완공되어 시 주변 협동 농장들의 질 좋은 유기질 복합 비료를 생산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